간밤 전해진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연중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면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S&P 500이 하반기가 되면은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티넘 이코노믹스의 애널리스트는 하반기가 되면 S&P 500 지수가 4,000 초반대까지도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아직 연준의 긴축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고 또 하반기 경제가 상반기보다는 나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그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만큼의 큰 경기 침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시장의 압박으로 4,000을 더 뚫고 내려가는 3,800까지도 현재 내려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가에서는 S&P 500 올 하반기에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이치뱅크와 골드만삭스는 올해 S&P 지수를 4,500선까지 전망하고 있고요. 내년 여름에는 4,900선까지의 상승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의 주가는 어떨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도 역대 최장 기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1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파르게 오른 주가 때문일까요? 증권가에서는 조금의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동안 연속으로 주가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에 현재 지수 중에는 과매수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상대 강도 지수인 RSI 지수가 현재 91.4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만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건데요. 팩트셋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17%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예상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올해만 되더라도 100%가 넘게 오르면서 시가총액을 1,000조 원이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월가 인사들의 의견처럼 조만간 조정장이 나올지 분위기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BS가 결국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했습니다. 자산 2,000조 원대 거대 통합 은행으로 재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3월에 UBS가 유동성 위기로 무너졌던 크레딧 스위스 인수를 선언한 지 3개월 만에 인수 완료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적인 합병 절차는 현재 끝난 과정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작업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가장 큰 문제는 CS 부실을 흡수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UBS는 CS의 재무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UBS의 승인 없이는 CS의 신규 상품 출시를 금지하고 또 위험국가 고객을 유치하는 것 등을 금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UBS는 CS의 일부 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현재 중복적으로 겹치는 인력 감축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위기는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바틱스가 미국의 친옥을 35억 달러에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업종에서도 여러 가지 협력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위스의 제약사 노바틱스가 미국의 바이오텍 업체인 친옥 세라퓨틱스를 35억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장중에서의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노바틱스가 보유하고 있는 신규 자회사와 합병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노바틱스는 이번 결정을 통해서 희귀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친옥 같은 경우는 현재 면역 글로불린 A 신병증의 신약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두 회사의 만남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